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세계관이라든지 인생관이라든지 삶의 태도라는 것이 결국은 젊은 날 가장 그 등뼈와 같은 그런 시기에 형성되지 않습니까? 젊은 시대. 예, 그럼 허화평 이사장님은 뭐 제가 곁에서 볼 때는 결국은 그 당시는 가장 선진 조직이었던 육사라는 조직이 뭐 인간의 어떤 모든 걸다 만들어낸 데 기여했던 것 같은데 그때 육사 몇 년에 왜 갔습니까? 제가 학번을 다니고 57학번입니다. 57학번이시구나. 57년도 가난의 시대죠. 예. 그죠? 그럼. 내가 한글 1세대고, 예. 빈곤의 세대예요. 앞이 안 보이던 세대. 예. 그 고등학교 졸업해도 나른한 거야. 그 집에서 돈으로 내가 뭐 유학 대구나 서울 갈 형편은 아니지만 뭐돈 없는 사람들은 뭐 가서 뭐 신문 배달 타고 남의 집에 가정교사 타는데 나라고 못 하겠나. 근데 그거는 별로 문제시 안 했어요. 나도 대구나 서울은 가긴 가야 되겠다 한 생각을 했는데 어디로 갈까? 우리가 이제 그땐 굉장히 예, 민감한 나이 아닙니까? 고등학교. 사회는 가난하고 부패하고 희망이 안 보일 때예요. 희망이 안 보일 때라고 사회 전체가. 여기 가도 그거고 저기 가도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 그런 따분한 생각이 들어. 좀 한번 은행 간 은행. 그것도 뭐 별로고 저 생각에 아예 뭐 의사나 이런 거될 생각 한 일도 없고 제가 기껏 생각했던 게 나도 기자나 한번 돼 볼까 막 이건 돌아다니고 어? 이 사회 구석구석을 살피니까 근데 그때 언론이 지금하고 많이 달라서 여러 갈래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뭐 그때는 지금이나 역사책을 읽는 폭인데,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느끼는 게 많은데, 자주국방한 역사가 없는 거예요. 조선을 통해서 보면. 없었죠. 최소한. 그리고 결국 우리가 망했다고. 그리고 6.25 때도 미국 아이라서 우린 망했지. 결국 언젠가는 우리가 떵떵거리고 살려면 야, 이 자주국방이 절대로 중요하다 하는 걸 내가 역사책에서 읽었다고. 그러나 내가 군대대 갈 생각은 안한 거예요. 근데 겨울방학 때 육사관 우리 선배들이 딱폼 잡고 나타나시더니만 야, 니들 육사 오래. 그 이제 육사 소개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아, 내가 저기 가야 되겠다. 몇 기입니까? 네? 몇 기입니까? 육사 17기. 내가 저기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주국방, 응? 네. 내 젊음을 바치는 것도 보람이지 않겠나. 어? 그래서 내가 육사 가기로 결심을 했다고요. 그래서 특근해서 합격했다고. 근데 어떻든 간에 이제 그 계속 관운도 있어야 되지만 예. 정상까지 그 올라간다는 거가 그이 사람을 이렇게 스크리닝 합니까? 이렇게 예. 계속 이렇게 쳐 내려가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이렇게 참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렇게 보는데 그 육사 생활에서는 어떤 부분이 본인이 그런 경쟁력이 있었다고 봅니까? 잘 저 맞았습니까? 개인이요. 나는 내 개인이 다른 사람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입학하면 다 똑같은 겁니다. 졸업하면 똑같다고. 뭐, 시험에 성적 차이지. 바탕은 차이가 없다. 그게 내 기본 인식이라고. 그래서 내가 더이 사람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가지고 1등 해야 되겠다. 그것도 아니고. 내가 훌륭한 직업 군인이 돼야 되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 점에서 선구자인데,
55년도에 일기 졸업이 나왔어요. 그 51년도에 육군산학교가 진해에서 창설했다고. 육사가 진해에서 네. 창설했어요. 4년제 생겼는데 돈도 없고 전쟁할 때. 그때 정은 사람이 하나가 부족할 때인데 4년간 가르치겠다. 그때 벤프리트 장군이 많은 조언을 했어요. 참 고마우신 분이죠. 이 한국군의 장래를 위해서 간부 양성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도와주겠다. 웨스트포인트 모델로 당신의 육군사관학교를 만들어 봐라. 그래서 이 대통령이 결심을 해. 가난한 나라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주 중요한 결정인데다가 그 시대 우리 생도들은 최고의 생활 환경, 최고의 교육 환경에서 우리는 자랐어요. 육사와 국가의 고마운 거죠. 웨스트 포인트를 그대로 모델로 한 거예요. 우리가 입학했을 때 육군사관학교에는 미 군사고문단이 주둔하고 있었다고. 커리큘럼으로부터 하나에서 여기까지 전부 다 육사가 웨스트 포인트 모델을 이제 모방해서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서구식 교육을 받은 첫 세대요. 세대예요. 이걸 일반 사람들 모르면 군대는 전부 다뭐 명령하고 복종하고 총수 이것만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예, 예. 그렇게 계속해 보시죠. 그렇게 해서 나는 내가 상대보다 경쟁력을 높게 내기 아니고 내가 훌륭한 군인이 되는데 필요한 과목에 관심을 가지고 나는 집중한 거예요. 그중 하나가 전사고 뭐 역사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예. 있구나. 전사하고 그렇다고. 역사를. 예. 이게 아무래도 생각하는 분야니까 이게 말이죠. 난 아주 심플한 입장에서 경쟁 의식을 가지지 않고 자기 본연에 내가 가는 걸로 갔다고. 딱 하다 보니까 이제 성진도 되고 해서 상당히 그게 나중에 어떻게 드러났냐면 장교 돼서 생활하는데 그게 이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 뭐 트릭을 써서 내가 상관자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뭐 마음에 없는 말을 해서 환심을 사야 되겠다. 뭐 육사 교육 자체도 그렇지만 저 경우도 그런 입장을 한 번도 내가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 알라바마에 있는 보병 학교 다녀오신 저는 그거 안 그길 안 갔습니다. 가셨구나. 저 캐리어는 간단합니다. 포항고등학교 육군사관학교 6대 딱 그거예요. 그 그럼요. 전에는 해외 나가서 예, 경험해 보신 경험 그럼요. 없으시구나. 그럼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김재규 장군 예. 도움으로 보안사를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경력이 계속 보안사 경력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까? 예? 거기서 이제 다른 데도 또 이렇게 아, 군 거기에서 내가 이제 경력도 서울지구 보안부대 대공과 내가 계장으로 가서 과장까지 했다고. 그 이제 나중에 윤필용 장군 사건 때 저도 불이익을 받고 이제 떠났죠. 이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분도 많을 테니까 아주 간단하게 윤필용 사건이 그때 엄청난 큰 사건이었는데 그게 결국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 주죠. 박 대통령하고 관련된 그 윤필용 장군은 박 대통령이 이제 가장 총애하는 육사팔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경상도를 대표한다고 할까? 예, 박 대통령은 경상도 출신이지만은 폐하하겠다고 각 지역별로 이렇게 안배해서 했는데, 이제 영남의 선두주자를 대표한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걸 뭐, 요 중에도 있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수경사령관 하실 때, 윤필용 장군이 수경사령관. 이후락 정보부장, 울산 출신이고, 그 밑에 손영길 장군의 참모장, 울산 출신이에요. 다 이제 이렇게 다들 친하니까 예. 뭐 술자리에서 말 실수를 말 실수를 했대.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서울신문사 사장 하던 분이 그 통솔 했다가 이걸 아마 고자질을 했나 봐. 박 대통령한테. 불충함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보고받고 그래 그 조사해. 그때 보안사령관이 강창성 장군의 8기 동기. 강창성 장군은 포천인가 그쪽 출신인데 원래 김형욱 이북 이 계열이라고. 윤필용 장군하고는 이제 선두 경쟁하는 라이벌이지. 예? 그래 뭐 다른데 그래 강창성 장군은 윤 장군을 이제 대통령 수사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양반이 오바를 했다고. 윤필용은 하나의 대부다. 그렇게. 그렇게 하고, 그 하나의 주재 멤버들을 강창석이가 이제 그 명목으로 전부 다 이제 제거했고. 옷을 뺏기기 시작한 거요. 예? 손양길 장군 이제 첫째고, 그 다음에 권익현 대령 불려가고, 한전 사장 한 박정기, 그 비실장 했다고. 그때 박정기. 예? 그 다음에, 배민국 장군, 뭐, 그 다음에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부산 피복창으로 이제 1차적으로 자천을 시키더라고. 거기서 이제 내가 감시하에 있고, 거기서 이제 내가 예편을 시키려고 한 거지. 이 강창설. 근데, 윤필용 장군하고 하나가 아무 관계 없어요. 전두환, 노태우, 손영길 씨 이분들하고 친했지. 나는 그분 얼굴도 본 일 없다고. 내가 왜 윤필용 씨가 우리 대부인데. 그 하나면은 그냥 친목 모임이에요. 한 마음으로. 군대 열심히 하자. 충성하고, 어? 그게 하나이라고. 근데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묶어서 죽이려고 한 건데, 하나에는 우리 박 대통령이 잘 안다고. 김재춘 중앙정보부장 때 한번 문제가 생겼다고 얘들이 뭐 이상한 모임을 한다. 대통령께 보고했대. 그때 전두환 소령인가? 부르더래요, 대통령이. 야, 이거 너희들 뭐야? 이 하나의 저희들 이 친목 모임인데 국가 충성하고 각하 잘못 쓰고 군대 열심히 하는 그런 선의 모임입니다. 그래, 야, 조심해라, 어? 알았다. 그 다음에 정성화가 방첩대장 할 때 또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그런데 여행실도 하나의 주전 멤버들 대부분 또 경상도야. 뭐, 전두환, 노태우, 손영길, 김복동 등 이분들이 전부 다 경상도란 말이야. 뭐, 경상도라서 모인 게 아니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근데 이제 나중에 박 대통령께서 이제 이걸 아는 거야. 수사 과정에 박 대통령이 너 하나회를 손대나. 하나회 박 대통령 아시니까 하나회 손대지 마. 그래서 강창성 씨가 거기에서 이제 상관구 사령관으로 가면서 자천됐다고. 그 하나회를 죽이려고 하는 통에 나는 그 직전에 살아남았구나. 살아남은 거야. 차. 그 부산에 피복장 있죠? 예. 수영에. 그거는 전군의 옷을 만드는 데라고. 여자 직공만 한 천 명이야. 보병 장면 나밖에 없어요. 근데 가서, 어? 그 여자 직공들 축구도 가르치고, 어? 그 여자 축구팀도 만들고, 뭐 그랬다고. 근데 지금 이제 돌아보시면은, 예. 그, 박 대통령을 직접 뵌 적은 있으십니까? 나는 한 번도 직접 대면한 적은 없어요. 그럼 젊은 날 박 대통령은 그 당시가 이제 계급이 뭐였죠? 아, 내가 딱 박 대통령 한번 봐서. 어디서 봤습니까? 1961년 3월 달에 우리가 졸업을 했어요. 차, 졸업 전에 졸업 여행을 간다고. 우리가 이제 화랑대역에서 전용 객차를 내가지고 기차로 부산 이 군수기지창으로 가는데 대구에 가서 섰어요. 그런데 좀 아는 사람이 공군 파이로트 잠바를 입고, 이 저 안경 쓰고 이 저 소장 대 달고 딱 올라오신 분이 보시더니 야, 니들 뭐 부산 가나? 잘 갔다 와.
그 양반이 박정희 소자인데 이군 부사령관이야. 그 당시에 혁명전이네. 혁명 직전인데 이제 거기에서 그분이 예편하게 돼 있었다고. 박 대통령이 뭐 어떤지 우리 모르니까 부산 갔는데 그 이제 광주 가서 훈련 받다가 5.16 혁명이 났다고. 그러 야 그 혁명 대장이 누구야? 그 박정희 장군이네. 그것이 유일한 케이스고 그 이외에는 직접 뭐 만날 일이 없으니까요. 전두환 전 장군하고는 인연이 어떻게 된 겁니까? 난 중1 때부터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어떻게 어디서 만났습니까? 부대에서 만나고 싶은데 자기 부대에서 부대에서 그렇게 일종의 부하로서 만난 거 아니에요? 난 한 번 보안사 비서실장 가기 전에 한 번도 그 밑에서 직접 근무한 일 없다고. 난 내 혼자 돌아다녔다고. 보통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하고 많이 다르네요. 일반적으로 뭐 자기 라인이라든지 다 그 밑에서 이제 했는데 나는 그 밑에는 안 갔다고. 중2 때 만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50 출범할 때까지는 인연이 꽤 길었네요. 이제 비서실장 가게 된 거는 보안사령관 가서 내가 이제 비서실장 오면 좋겠다 해서 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윗사람이 되면은 윗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요. 네. 어떤 친구가 쓸만하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입력이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런데 이제 예, 해공군은 규모가 적고 육군은 넓지만 육사 출신은 이게 또 딱 좁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이제 군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도 후배 관계없이 자기 동문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고. 야 누가 또래또래한 놈 없나? 똘똘한 놈. 누가 얘기하면 그게 잘하나? 어때?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그러니까 육사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일반 학교도 마찬가지야. 일기에서 식기는 전통 만드는 기술하고 어떤 학교도 그럴걸요? 맞습니다. 1회, 예. 10회 이게 전통을 만드는 선배 기술들이에요. 저도 거기에 속하죠. 사실은 4년제 7기에 속하니까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사회상을 자유당 때 군대 육사 가가지고 내가 4학년 때 사회를 겪었고 그 전에 부정선거가 있었고 다 우리가 겪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군대도 예외 없이 문제가 많았어요.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대만군대라는 소리를 그래서 늘 하고 그랬는데 군대도 문제가 많았다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4년 교육을 군대가 문제가 많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육사라는 조직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서구화되어 있는 가장 그렇죠. 최첨단 그러니까 가장 소위 이야기해서 모던한 우리가 그런 자부심이 있었다고. 예, 자부심이 있었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장교가 됐기 때문에 관심 있는 선후배들끼리는 만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두환 대대장이 뭐 이런 줄 하다 후앞에는 모르는데 내 친구가 옆에 있다가 내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지. 가정했을 때 야 그럼 후앞에 하면 뭐라 그래? 그럼 저는 선배니까 가서 인사하고 그걸 괜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절경우는 이제 직접 상하관계에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서실장 될 때까지는 한 번도, 없었구나. 이해를 안 했다고. 그건 특별하네요. 난 만나면서 나는 상하관계라기보다도 뭐 저로 비슷하게 서로 편하게 이야기한다고. 우리 군의 문제도 이야기하고. 그게 이제 그랬다고. 그게 문제가 사람은 이제 처음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나 인연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상하관계를 가져본 경험이 있으면 항상 상사하고 부하지만 상하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편안하게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늘 자연스럽고 편하게 대화를 했지. 뭐 내가 결식 차려가지고
어렵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그 다음에 이제 전사나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네. 비교적 생각을 많이 하고 글을 쓰고 네.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군인 출신들 치고는 생각이 좀 자유스러운 거죠. 그렇게 본인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못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역사 다닐 때도 국어를 제일 잘했다고. 국어를 제가 좋아했어요. 국어를. 근데 자녀들 있을 텐데 뭘 전공하든 국어, 어학은 중요합니다. 표현. 특히 이게 글로벌 시대. 젊은 분한테 들으시라고 네. 좀 그런 이야기 좀 더 해주시죠. 아주 중요합니다. 국어. 표현 능력. 예. 근데 내가 그걸 미국 가서 절실히 느꼈어요. 조금 더 말씀해 보시죠. 미국 가니까 여름 방학 때 애들이 그라마 스쿨에 가고, 그 다음에 라이팅 스쿨에 가고, 리딩 스쿨에 가더라고. 미국 애들도. 아니, 왜 그래? 내가 이제 연구소 사람들하고 이제 이거저거 이제 물어봤다고. 그럼 내가 미국 사회를 본 거요. 미국 사회는 말 못하고 그 모습은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 헤리테이지가 있으면 애들 풀르너가 있고, 그 밑에 아카데미 바이스 프레젠트가 있고, 행정 바이스 프레젠트. 요 아카데미 한 친구가 뉴스위기 14년 편집장 한 친구인데, 자국에 내가 헤리테이지 시스템, 톱다운 시스템을 처음 그 제자리에 갖추었더라고. 자기 책상에 딱 있는 거야. 그럼 연구원 보고, 원페이지 메모란덤을 써와. 원페이지. 메모란덤. 내일 이후에 병합관 다 보낼 거니까. 원페이지. 원페이지 메모란덤 써와. 그럼 이놈 집에 가서 쓴다고. 그래서 보낸다고. 우리 일로. 그럼 이 부서에 앉아가지고 딱 보고 칼질을. 원페이지 메모란덤 작성하는데 몇 분 쓴지 알아요? 석사 과정 나온 이 리서치들 네 번, 다섯 번 쓴다고. 이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넓은 세상에서 선진국에서는 글 못 쓰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러더라고. 그렇게 하고 내가 이제 여기서 신문을 보는데 홀스트리트, 뉴욕타임즈, 포스트, 그 다음에 크리스찬 모니터지를 봤어요. 근데 그리고 집에 뭐 여러 가지 뭐 돈 달라 뭐 해달라 많이 온다고. 글을 제일 잘 쓰는 사람은 유태인이에요. 그 사람들 글 쓰는 거 보면 예를 들어 도네이션 해달라. 내가 이 도네이션 해야 되겠네 하는 마음이 들도록 동기가 생긴다고. 그건 유태민족의 강점이야. 그건 이유가 있다고. 예? 그래서 내가 이야.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정부 사람도 국회의원들, 내가 이제 국회의원 뭐 한국 문제 때문에 만나 간다고 바쁘니까 앉아서 한 5분 이야기하잖아요. 팍팍 간단하게 요점을 다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우리가 국어를 잘한다고 하는 게 뭐 점수를 잘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말할 줄 알아야 되고 글을 잘 써야 된다. 이게 성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밑에 데리는 사람이 현재로. 그렇죠. 홍 박사님. 아주 그 이렇게 격조 있고 호소력 있게 그런 글을 쓰는 거. 그럼요. 그럼 미국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은 말과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뭐 ABC, 뭐 CNN 한번 잘 보세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국어를 그 때문에 좋아한 건 아니고 내가 성격상 국어를 좋아했다고. 근데 글 쓰려고 국어를 좋아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글을 쓰게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됐죠, 사실은. 예. 그 외에도 책을 읽지만은. 예. 그렇게 해서 남 글 쓰는 것도 관심을 갖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런 이 과정을 통해서 선배들이, 야, 너 이거 한번 써줘. 그럼 나도 이제 조금 신문 타고,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간관계에 영향을 줬다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되신 다음에도, 높은 사람은 외롭습니다. 그렇죠. 밑에 사람들이 늘 이야기를, 특히 한국은 잘안 하고, 물어보면 뭐, 이런다고. 저도 그 군대 있을 때 경험을 했어요. 내가 서정출 대장을 모셨는데, 전속보원 돼 있대. 내가 앞에 차 타고, 부부가 뒤에 타고, 이제 행사장에 갔는데, 이걸 지금 물어보신다고.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럼 너 아는 게 뭐야? 근데 나중에 내가 그걸 알았는데 이 사람이 외로운 거. 궁금한 걸 알고 싶은데 뭐 참모들께 물어보기도 그렇고 이런 거가 좀 이야기해주면 그렇죠. 좋겠는데 모른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그래서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편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편하고. 일도 훨씬 이게 스무스하게 돼요. 이게. 이게 어렵게 생각 안 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그게 안 되면 격식 차리고 눈치 보고 여기에서는 이야기가 안 돼요. 예.